제가 생각한 올봄 잇 아이템은 트위드 자켓과 플리츠 스커트입니다. 저기 네, 잠시만요. 제가 생각한 대로 입으신 분이 계신데요. 왜 이렇게 입으셨을까요? 얇고 좀 밝은 옷 입으면은 기분 전환에도 좋을 것 같아서 입게 되었습니다. 데니도 요거 입었다고 해가지고. 정장 한 벌과 그리고 정장 색깔에 맞는 캐주얼한 바지를 매칭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개점 행사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슈퍼 위켄드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해주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이나 임직원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쇼핑의 날을 지정을 해서 한 개 부서를 저희 점으로 초청을 해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는 시간을 즐기면 어떨지 고려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나만의 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그냥 밋밋한 트렌치가 아니라 약간 구경 트렌치인데 그래도 남성 트렌치 중에서 약간 남성미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트렌치를 준비했거든요. 약간 디자인이 좀 밋밋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만다리나 덕 백팩을 크로스백으로 약간 밋밋함을 커버할 수 있을 올봄 나만의 이 아이템 트렌치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면 캠핑 세트. 그럼 전 캠핑하러 퇴근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나만의 올봄 잇 아이템은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트렌드인 것 같아서 지금 차고 나온 이거 QCYT6 이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일단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고요. 홈트나 아니면 운동할 때 쓰기 딱 좋은 이어폰,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다행히 디자인 티슈 케이스입니다. 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. 아 이거 대박 나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나올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이거? 저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을 직접 입고 왔는데요. 안에 입은 원피스는 이렇게 플로럴, 꽃무늬 플리츠 원피스인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입어보면 봄에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. 엊그저께 꽃밭에서 찍은 사진인데 딱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꽃인지 모르겠다는데 와 가장 가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만의 올봄 잇 아이템은 보시다시피 제가 매니큐어도 벚꽃 색깔로 했거든요. 제가 그냥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일단은 이하신 분한테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마스크주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선풍기요. 마스크 쓰니까 너무 이제 답답하고 열감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선풍기 갖고 올 봄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라도. 이게 지는 자 힐리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좀 구매를 했던 건데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운동할 때나 산책할 때나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많이 애착하고 많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골프 이 아이템은 저는 꾸안꾸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지금 꾸안꾸 패션을 살짝 연출해봤는데요. 정장 같은 느낌에 또 운동화를 매치하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면서 캐주얼함과 클래식한 느낌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.
집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갔습니다. 여기 좀 반짝 레이저 보이시죠? 운동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흥에 겨서 집에서 불 꺼놓고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내일 휴무인데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춤을 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끝인 줄 알았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게 뭐 꼭 회사에서 콤비 정장이라든가 아니면 휴무날 반바지에도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하기 때문에 남직원들도 요즘 많이 바꿔야 되고, 제가 여기를 위해서 제 눈썹이 좀 많이 진해지게 보이는데 저 눈썹 영구 문신에서 리터치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농담삼아 다른 남자하고 좀 살고 싶다, 너무 한 남자가 모습만 틀려서 와이프가 문신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잘 나왔나요?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.